俊辉善，你好，欢迎您做客今天的伊萨名人坊。Hi, 잉잉 안녕하세요이스타시청자여러분저는한국의배우구혜선입니다만나서반갑습니다、네、更多的华人观众是通过超人气偶像剧《花样男子》认识你的。那么当时被选为女主角时的心情是怎么样的呢？일단꽃보다남자가일본에서도그렇고대만에서도굉장히또히트를쳤던드라마고해서영광이었고요你演的鸡丝草是一个可爱并爱打抱不平的女高中生，为此你都做了哪些准备呢？제가고등학교역할을다시하는거라서조금고민되는부분이많았었는데그런것들때문에좀다시고등학교시절을좀많이회상을했고요참잘해야겠다또굉장히책임감을가지고해야겠다는그런각오를다지면서 했던것같습니다 네那么你觉得自己与金丝草哪里像哪里又不像呢아무래도잘 먹는거 네잘먹는게좀닮았고요씩씩한거는좀비슷한것같아요네그리고제가많이잔디를닮으려고또네노력을많이했었어요네다른건아무래도여러가지가달랐고요이런환경이나뭐그런생활도많이달랐고또잔디같은경우는좀사랑이있어서는좀소극적인데저는적극적인편이라서그런부분이좀달랐던것같아요네那么你觉得哪一段戏拍的最辛苦呢저계란맞고밀가루맞고괴롭힘당할때너무아프고춥고예힘들었어요그때는 네더해더해더해봐다행히도이렇게감정씬이라네눈물이나오눈물을막원없이흘렸던게다행이라고생각해요지금와서는 네아팠거든요 야야야야야누가기름좀가져와라이제붙이기만하면되겠네뭐냐그럼호박전이냐저건 示范看过那场戏的观众朋友一定都觉得你非常可怜在片中当你遇到鞠俊表的时候并不是一个美丽的邂逅相反火药味十足如果真的遇到这种人你会如何处理呢싫어하죠물론되게싫어하고실제로는피할것같아요네좀피할것같은데그때잔디와같은상황일때친구가뭐좀괴롭힘을당한다던가그런상황이라면사실저도잔디처럼그렇게할것같아요네뭐이렇게돌려차기를하지는못할지라도대응을좀하겠죠네친구를위해서라면그렇게할것같아요네片中的李明浩是个傲慢霸道的人，而金贤重饰演的尹志厚是个温柔体贴、充满艺术气息的花美男。这两个人在现实生活中是个什么样的人呢？민호씨같은경우는좀장난기있고장난되게많이치고요까불까불하고좀소년같고요네근데또네매너도되게좋고생각도깊은친구고김현중씨같은경우는좀무심한것같은데또챙겨줄땐되게잘챙겨주고굉장히좀의리있는그런스타일이죠 、네、 되게사람과의의리를굉장히중요시하는그런친구라고저는 네느꼈어요听起来金贤重跟尹志厚还真的有点像那么跟他们在一起是他们照顾你呢还是你照顾他们呢아무래도겨울에촬영을하다보니까좀춥잖아요그러면항상그런난로와점퍼를양보해주셨던 네좀난로도같이이렇게따뜻하게네하고
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점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막 벗어도 주시고 그랬어요, 두 분 다. 네. 근데 제 것도 많이 뺏어갔어요. 韩国的冬天好像特别的冷，而你在拍摄跳到水里救俊表的那场戏时是如何克服的呢？아무래도또따뜻한차가운수영장에들어가는신이있으면또따뜻한물을준비를해주셨어요몸에이제따뜻한물을막끼얹고들어가거나또는그손난로있잖아요그런걸로추위를많이이기려고했고요저같은경우는또수영을굉장히좋아해서찬물에일부러들어가서막수영을하는거예요계속그러면나중에는더워요막땀이나요네더워서그물도막뜨뜻하게느껴질정도로 네저는거의좀몸을혹사시키면서추위를이겼던것같아요那么除此之外还有哪些难忘的场面呢아무래도다잊을수없는것들인데좀고생을많이해서네그런것들이전부다좀기억이남고그중에서도저희가뉴칼레도니아를갔을때좀너무너무아름다운곳인데거기서또촬영분량을빨리찍어내야됐기때문에굉장히고생을많이했어요그때기억이제일많이나요 F4 친구들도그렇고저도그렇고정말점심에샌드위치가나왔는데그빵이굉장히딱딱한빵이었어요근데정말살기위해서막 먹었던 네그런기억이나네요说到吃呢，我记得有一场戏特别的有意思，就是你和俊表用锅盖争着吃拉面。我也想试一试，那么吃是不是味道更好呢？좀기분탓인것같아요네기분에뭔가그렇게냄비뚜껑에곧받아서이렇게먹으면굉장히리얼해보이고맛있어보이고그런기분있잖아요네저도그런그게더맛있는것같아요在片中你展示了很多韩国的美食那么在拍这些品尝各色美食的戏时有没有觉得特别开心진짜진짜배가고픈데저희가점심먹을시간도안돼서점심도못먹고촬영을강행을한적이있는데그때밥김치햄뭐이런도시락에잔디가식당에서밥을먹는그런장면이있었어요그때이제그잔디를괴롭히던삼총그 세명의 네여자분들한테괴롭힘을당하고그런장면이있었는데그때도시락이너무너무맛있었어요네그때또저희그꽃보다남자하셨을때음식만들어주시던그이모님들이너무음식을잘하셔서 네항상밥나올때마다저는너무너무좋아했어요맛있어서在片中思草为俊表做了超有创意的巧克力和爱心便当那么在生活中你也做过类似的事情吗 네저는좀자주잘그러는편이에요네항상뭐만들어주는거좋아해서네이게좀맛은없더라도도시락같은거꼭만들어주고뭐만들어주는거굉장히좋아해서요네이게상대가좋아하는거최대한제가만들수있는한만들어서주고싶어해요네那么你一般都会做些什么呢도시락도만들어주고요그리고제가그때마다뭐상대기호마다좀다른것들을많이시도했던것같아요예이렇게목걸이나반지도만들어주고 네, 네그런은공예같은거배워서네반지도만들어주고그랬던것같아요说到这里在片中俊表送过项链给你而演之后送了美丽的鞋子两个人都特别的贴心如果他们出现在现实生活中你会选择谁呢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저의 그런 이상형에 가까운 건 지우가 이상형에 더 가까운데 선택은 준표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잔디라는 인물의 마음이 지우보다는 준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쪽을 택할 것 같아요. 你和俊表 kiss 的场面令很多人非常关注，而且创造了高收视率。在所有的吻戏里，哪一场令你印象最深刻呢？ 가장 기억 남는 거요? 기억 남는 거? 다 되게 기억 많이 남아요. 예, 첫 아무래도 그 첫 키스 장면과 마지막 키스 장면이지 않을까. 네네.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했던 것들도 다 의미 있게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기억이 남는다면 되게 곤란한데 이거? 네, 처음에 그 그네에서 키스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我想你的很多粉丝都很妒忌鞠俊表，那么你的理想型是什么样呢？ 아, 이상형이요? 좀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고 좀 의리 있고 그런 저는 성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또 저랑 잘 통해야 하고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네.